제가 이제 피트니스 선수로 이름을 많이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재는 다양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 김나윤 윤너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생각에 존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생각하는 말이나 이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랬을 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존중을 받고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도 카페를 갔다 왔는데 이제 카페에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거랑 이제 뭐 두 개를 테이크아웃을 해서 나간다. 그러면은 비장애인이었을 때는 저도 그냥 두 개를 들면 됐는데 지금은 캐리어가 없으면 그 두 개를 들질 못해요. 근데 먼저 이제 알아봐 주시고 아 혹시 캐리어 필요하세요?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던가 아니면은 빵 껍질이나 그 빨대 껍질 있잖아요. 그걸 미리 이제 오프를 해서 주신다던가 뭐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은 일 중에 또 학생 신분이기도 해요. 그래서 지금 체육학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체육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실기 동작들이 좀 있어요. 그럴 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기 동작이어서 내가 비장애인이었을 때 두 손일 땐 됐는데 이제 한 손일 때는 뭐 근육의 촉지를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뭐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제 물어보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변경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변경하면 괜찮겠냐 이렇게 미리 좀 물어봐 주시는 게 저는 장애인이 된 입장에서 존중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존중받고 있지 않을 때 받았던 느낌들은 내 자유성을 이제 빼앗긴 느낌?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뭐 활동 보조 시스템이라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사 도움도 해주시고 그리고 집 제가 청소 이런 게 좀 안 돼요.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집에서 와서 이제 활동 보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저는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 힘들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해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뭔가 박탈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되게 무기력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무기력증이 오더라고요. 그랬을 때는 저는 주로 이제 말을 통해서 뭐 이모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시간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안 해주셔도 돼요.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. 사실 그 기다려주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바라봐주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기다려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제가 처음에 병원에 있을 때 뭐 신발끈을 묶는다던가 이럴 때 그냥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고 그냥 딸이 힘들어 하니까. 근데 사실 멀리 봤었을 때는 딸이 독립적인 생활을 혼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옆에 있지 않는데 그렇다고 혼자 살아갈 때는 이 아이가 제대로 혼자서를 뭘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렇게 성장을 좀 바라봐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기다려 주는 거, 바라봐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편견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나 내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그런 게 편견이 쌓이잖아요. 근데 그 수년간 이렇게 쌓아왔던 그 편견을 한 번에 사실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 되어서 이제 그들과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과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밝은 분들도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편견을 깨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좋았던 점 첫 번째는 색감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. 이게 약간 블루 색감에 약간 뭐 초록색이라던가 이렇게 빨간색이라던가 대비되는 색감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처음에는 잘 읽었었고 그리고 글자 그 글밥이라고 하죠. 그게 많이 없어서 진짜 처음에는 순식간에 읽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해서 책장을 넘길 때 조금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. 여기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아이랑
애벌레가 나오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이제 싱싱카를 타면서 나는 이거 할 때 행복한데 너는 뭐 할 때 행복해? 라고 애벌레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. 근데 애벌레가 나는 줄 타고 내려올 때 히히 이렇게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. 저는 그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저의 어떤 면이 생각이 났었냐면 제가 이제 비장애인이었을 때는 정말 뭐 샤워하고 출근하고 이런 평범했던 일상생활들이 꼭 무언가를 해야만 즐거웠어요. 꼭 무언가를 해야만 행복했고 뭐 쉬는 날 뭐 어디 서울을 떠나서 서울 외곽으로 떠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던가 이럴 때 행복했었는데 제가 장애를 가지고 나서 집에 있으니까 저 혼자 샤워할 때도 아, 나 혼자 한 손으로 샤워도 안 해 이렇게 행복했었고 그리고 나 혼자 TV도 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 애벌레와 저가 약간 비슷한 생각이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부분이 재밌었습니다. 너는 누구의 먹이가 돼?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내가 약한 부분에 매몰되는 것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내가 뭐 돈을 쫓으면 돈의 약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게 상대한테 있으면 상대한테 이제 약한 부분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저를 공격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은 의수를 착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의수를 이제 항상 착용하고 다녔을 때는 아 밖에 의수를 착용 안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너 장애인이라고 계속 쳐다볼 거야 뭐 생각하면서 근데 그 말은 남이 아니라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었었거든요.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의수를 빼고 나가도 사람들이 쳐다보진 않았었어요. 근데 그때까지 제가 가둬놨던 거는 이제 저였던 거죠. 사실 나를 정말 최악으로 몰고 가는 것도 나고 지킬 수 있는 것도 나더라고요. 그래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자꾸 일깨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너와 나는 다르지만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. 이제 다양성을 좀 인정하고 근데 사실 다른 사람과 나를 인정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. 왜냐면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실 뭐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요.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아까 배제시켜 놓고 다양성을 인정받지 않는다면 사실 주체라는 사람이 인간의 그 존엄성을 이제 인정받는 것은 솔직히 당연한 거거든요. 사실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. 나와는 다르니까. 근데 그렇게 함께 살았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게 이제 다양성에 제대로 된 그런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남을 존중하려면 내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누군가에게 존중을 바라는 거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더 바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내가 남한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아내가 단단하면 그걸 튕겨낼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약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더 깊게 끌고 와서 내가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? 아 나는 정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인가?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를 먼저 좀 단단하게 세우고 나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존중감이 자아존중감이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면 남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은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뿐이야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